여기 세상 밖으로 나온 피터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현우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액티비티 여행사를 준비 중인 초보 사장 현호 씨. 이렇게 직접 설문조사도 해봤고요. 혹시 여행 다니실 때 액티비티 활동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한번 체험하면은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그렇죠. 상품 개발을 하러 간 답사 여행에서는 고객의 시선으로 가성비 좋은 먹거리도 찾고 액티비티 코스까지 온몸으로 발굴해냈습니다. 물론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죠. 제가 아무래도 지금 초기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나 후원들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맙습니다. 저 여행사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이라는 현호 씨. 희귀병 사르코 마리투스로 투병 중이지만 창업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사장의 창업 도전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시작부터 표정 좋은 신사장. 오늘은 하나뿐인 친형과 이디 아닌 진짜 여행을 간다네요. 오, 훈남 동생도 있군요. 그런데 이 집은 남자 형제끼리 여행도 가네요. 그 부모님이 좀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같이.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형제들끼리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때 우리 셋이 갔을 때 어디였지? 경주, 작년에. 제주도 가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용환이 들켜가지고 용환이가 삐져가지고. 차라리 말을 하고 가라 했던 거지. 형이 아니라. 그때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그래. 근데 인스타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갈 건 그냥 말하고 시원하게 가니까 이걸 숨기고 가잖아. 그러니까 완벽할 수 있었는데 인스타에 그걸 올려가지고. 짜증나네. 왜 숨기고 가냐고. 제 말하고 가라고.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작은 형은 약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딱딱 선택도 잘하고 하는 게 좀 부럽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이제 약간 비평을 해요.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라면 좀 단점? 아, 그리고 큰 형은 되게 착해요.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와 함께 삼형제가 도착한 곳은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잘 쉬고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우애가 어찌나 좋은지 휠체어 조립도 나눠하는군요. 삼형제 여행은 늘 현호 씨 위주로 짜여지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첫 코스도 액티비티라네요. 한 바퀴 들고 가자. 여기 뭐가 많아. 오, 진짜 안정적인데요. 휠체어 베테랑만 할 수 있는 기술이죠. 베테랑이죠. 베테랑 기사님과 함께할 오늘의 액티비티는 레일바이크. 방송 나왔는데. 자, 내용 잘 들어보세요. 휠체어가 닿지 않는 공간에선 더 바빠지는 형 승희 씨. 됐어. 자, 남자 셋이 타는 레일바이크라 뭐 큰 기대는 안 되지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천천히 가, 천천히. 작은 집 나오고. 가사 보이는 노란색 베라가 사진인데. 오른쪽 왼쪽. 저거. 아, 바람불어. 머리가 이상한데? 머리 빨리 봐, 안쪽 빨리. 야, 머리 괜찮아? 아, 얼마 없어서 안 잡았어. 여기. 오늘 날씨 좋아서 바다가 잘 보인다.
창업을 시작한 뒤로는 여행도 일이 되어야 했던 신 사장. 형제들이랑 여행 온 김에 실컷 힐링하고 가면 좋겠는데. 야, 뒤에 붙는다. 빨리 가요, 와봐. 들려봐, 신경호. 왜 한잔해도 졸나. 귀가 들려야지. 이럴 때마다 형은 현호 씨 표정을 읽느라 바쁩니다. 늘 그랬듯 동생 목까지 더 열심히 움직여보는데요. 내가 다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쪽에 쭉 모여있네. 삼형제 투어 두 번째 코스는 막둥이 가이드가 찾은 맛집입니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여기가 요즘 일 바로 옆이네.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미리 찾아놓은 동생과 혼자였으면 넘지 못했을 턱이지만 함께해 준 베테랑 운전사 덕분에 자리가 있니? 편안하게 식당에 들어왔네요. 그런데 또다시 바빠진 형 승희 씨. 또 어딜 가는 거죠? 화장실이 어디예요? 손근육이 굳어가서 포크를 써야 하는 동생 현호를 위해 늘 이렇게 챙겨주는 형입니다. 창업에 입시에 취업까지 각자 걱정 많은 삼형제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걱정은 운동은 하고 있냐? 헬스라?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했지. 너 운동 쉬지 말고 열심히 했잖아. 지금 어색하게 분위기 전환 겸 일단 먹어볼까요? 빨리 먹고 싶은데 이거 포크로 먹기엔 쉽지 않은데요. 같은 대학을 다니며 3년 동안 함께 자취했을 때도 늘 이렇게 챙겨주고 받던 형제였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연년생이니까 형이랑 많이 다니고 형이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너 동생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들으니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존재죠. 그런 형과 함께 여수 밤바다를 보고 싶은 현호 씨. 하지만 데크가 여기서 끝이면 이렇게 해서 바퀴가 빠질까? 가보겠습니다. 할 수 있네. 우와, 이게 돌맛이 약간 자갈맛이잖아.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여기 멈출까? 못 가, 못 가, 못 가. 아니, 빠졌어. 미안한 감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질투가 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저만 아프니까. 약해 보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특히 형이랑 저도 모르게 이제 퉁퉁대기도 하고 표현 자체를. 아, 그러게요. 뭔가 더 막 말을 형이나 가족들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될까 봐 좀 그게 좀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바닷가 지금 가고 싶어? 가면 워프 봐야지. 아니야. 그 마음은 동생에게도 온전히 내보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친구들이나 형 친구들이 오면 피했어요, 제가. 뭐 형이 아프다고 하면 또 괜히 좀 피해가 갈까 봐 제가 좀 피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동생은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뭔가 되게 좀 그때 고맙기도 했고. 옛날에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다기보다는 약간 좀 불쾌했을 때 약간 불편하고 그랬는데 형이 부끄러워 그런 게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두려웠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해 시선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꿈이 국제 공무원인 것도 약간 소수자? 이제 사회적 소수자. 사람들 인권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도 되게 당당하게 이제 자기 혼자서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되게 말은 못하지만 되게 제가 많이 좋아해요. 형이랑 동생이랑 좀 그런 존재들이죠. 이렇게 좀 한심이 많이 되는 존재. 가족뿐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내려놓아도 내일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그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은 또 한 번의 밤이 저뭅니다. 다음 날. 누구세요? 아. 이거 대웅. 오랜만이에요. 아, 얼마만이야. 하모니 끝나고. 한 10개월? 잘 지냈어요? 1년 말이지. 아, 오늘 고생 많았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까요? 이쪽에 앉자. 밥 먹었어요? 아직 밥 못 먹었다. 할 게도 안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지. 살가움과 미모를 겸비한 이 청년은요. 지난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만난 대웅 씨. 장애인용 편의시설, 여행지 등을 함께 발굴한 친구라는군요. 오늘은 일일 직원 자격으로 함께 한답니다. 그럼 매일 일어나는 게 한 5일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일 일단 중요한 스케줄은 오후 3시쯤에 패러글라이딩 업체랑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 전에 시장도 가고 그 잔돗길도 가려면 가만 있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인데. 아, 신사장 혼자 떠났던 단양 답사 여행 얘기로군요. 혼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혼자 시장 답사도 해봤던 신사장. 그러나 창업의 고생길도 제대로 걷고 왔었죠. 여기 언덕 올라가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단양을 또 갑니까? 도대체 왜요?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 우리 보듯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모의 여행을 같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고객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지금 아직 직원을 구하는 중이어가지고요. 일단 그런 중이어서 대웅이를 같이. 네. 내일 가서 그분들이랑 다녀보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하는 의견 여쭤봐야지. 운전력 출신이잖아. 그쵸. 이런 대웅이가 멋지게 하니까 차를 또 렌트를 했지 또.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렌트 하실 거예요? 좀 중간중간 쉬었다 가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식당이 미리 돼 있는 건가요? 패러글라이딩도 밥 먹고 바로 타도 되나요? 일반 그 고객분들이 내시는 패키지 가격에.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되는데 고객분께 먼저 얘기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료 여행의 혜택도 받고 깐깐한 모니터 요원으로 활약할 영광의 1호 고객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현호인데요. 아, 현호 씨, 안녕하세요. 일정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네네. 네. 그 패러글라이딩은 또 현우 씨도 탑니까? 아, 저는 그 전에 사전 답사할 때 미리 체험을 해봐서요. 근데 현우 씨가 사전에 한번 했다고 그러니까. 네네. 나도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네.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네, 제가 안전하게 한번 타고 왔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아주 네. 아, 좋아하세요? 예전부터 그 저 패러글라이딩 타고 싶어 했거든요. 어. 네네네네. 네. 그만한 장거리 이동하셔도. 차 안에 오래 계셨습니다. 아, 약간 내일 단양까지 거리가 한 3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네. 장거리 이동하는 데는 좀 괜찮으신가요? 우리 차집이 저 대전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정도 운전을 해놨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네. 제가 안전하게 한번 답사하고 왔으니까 재밌게 네.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주 여행 상품이 체험형이잖아요. 그래서 체험형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도 물론 경험을 해봤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반면에 가장 큰 걱정도 그거였어요.
액티비티.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차로 이동하는 게 정작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인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되게 힘들거든요. 과연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모의 여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셨나요, 네. 혹시? 예,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고 계세요? 네, 거기 앞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네, 좀 더 있겠습니다. 예. 네. 고객님께 가기 전에 체크할 게 하나 더 있죠. 스노글라이딩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날씨 중요합니다. 우리 신사장 37도를 육박하는 폭염 때문에 고생 좀 했잖아요. 다행히 날씨 있게. 다행이네, 오늘 날씨 좋네. 우리요? 응. 좀만 빨리 가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이제 1호 고객님을 만나볼 시간. 네,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제가 이번에 이 애들의 나에 대한 아무래도 뭐 장애에 대한 그런 거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사춘이잖아. 네. 즉 그런 경험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분들께 다 같이 여행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행을 가자 가자 하는 거야. 저도 고객층 자체를 장애인으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이나 같이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되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주시고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요새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행으로서 풀어보고 싶은데 두려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첫 1호 고객님으로 선정을 했었죠. 야, 나까지 어색해지네. 이 어색함을 깰 공지사항이 있답니다. 우리 막내가 왔어요. 아... 아이고, 큰놈 며칠 전에. 네. 발을 다쳤다고. 아, 네. 아직도 아프대. 그럼 도저히 못 가. 그래, 막내로 치겠지. 아, 네. 왜요? 사춘기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번 여행의 포인트였는데 시작부터 뭔가 어긋나네요. 몇 살이에요? 근데 5학년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제가 고맙죠. 아직 새로운 경험을 체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신 사장은 어색함과 씨름 중인 이때 일일 직원은 휠체어와 씨름 중입니다. 패트리스 하듯 요리조리 맞춰보지만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소한 우여곡절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창업의 터닝 포인트가 될 모의 여행 성공을 기원하며 출발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신기찬. 아, 기찬이요? 이때 아빠랑 여행 가는 거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 네. 아, 이 분위기 어떡합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순간. 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아, 정말 몇 번 깬 것 같았어요. 막 설레가지고. 몇 번 깬 것 같아요. 아니, 새벽에 두 번인가 깼어요. 아... 내가 한 번 자면은 그냥 딱 바로 떨어지는데. 네. 긴장을 했는가 설레는 거야. 그 이렇게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 여행 가는 적은 처음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
또 우리 애들이 지금 어리다 보니까 네네. 나를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체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음대로 못 가요. 아... 네. 저희가 오늘 단양을 갈 건데 일단은 가는 코스가 단양 구경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양이 좀 유명한 시장인데 구경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고 밥도 먹고 뭐 패러글라이딩도 타고요. 단양강, 남한강이랑 옆에 있는 강 옆에 잔돗길이라고 휠체어가 이제 같이 가면서 강이랑을 잘 볼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걸어볼 예정입니다. 네. 산책로가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잘 돼 있어서 그때 가서 한번 강의를 보시면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힐처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 없나를 네, 가장 네. 첫 번째 우선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장애인들이 여행 코스 중에 가장 뛸수 있는 코스는 산책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알리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뒤에서 내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분은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반신 망하게 있는 분들이 그 저도 하루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쵸. 막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동안 애들 보면은 자리 앉을까 그랬어요. 계속 돌리느라고 아파가지고 이게 첫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긴장을 안고 다시 찾은 단양.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얻은 것도 우여곡절도 많았던 답사여행지 구경시장인데요. 이곳을 첫 번째 코스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을 가면 특색 있는 지역 음식들을 많이 맛볼 수가 있거든요. 비장애 가족분들이나 같이 갈 때는 꼭 같이 가도 좋을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시장을 몇 년 만에 와보신 거예요? 3, 4년? 3, 4년이요? 아. 이제 이번 계기로 그래서 이제 자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오, 반응 좋은데요? 그쵸. 칭찬에 힘입어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먹고 싶은 거 있어? 만두 먹고 싶어. 만두 먹고 싶어? 우리 귀찮이 나는 거 점심에 만두집을 한번 가보자. 만두집 올라가야 될 거야. 자꾸 위협이 없는 거 같아. 안 보이지? 그렇지. 만두만 찾는 이 대쪽 같은 고객님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타이밍인데요. 답사 때 기억을 살려 만두집 하나를 겨우 찾은 신사장.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손님이 많아서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상황. 화장실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장거리랑 힘들어서가지고 화장실 좀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고객지원센터가 화장실 물어볼까? 여기 고객지원센터가 있거든? 아, 재빨리 고객지원센터는 찾았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에 떡하니 있으니 어떡하죠? 저기 시장 안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아, 화장실이 여기 계단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예, 예. 그냥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곳은? 이쪽 끝으로 쭉 가셔서 네네. 좌측으로 쭉 내려가시면 은 문화의 집 있어요. 네네. 왼쪽이 여기 왼쪽에 있지? 쭉 가서 왼쪽. 쭉 가서 왼쪽 저쪽인가? 아, 여기 청소년. 여기네, 여기. 아, 네, 청소년 뭐야? 문화의 집 이쪽으로 가면. 네, 저기 여기 있네요. 다행히 금방 네. 찾았네요. 하지만 네. 잡으시고 저쪽으로. 이럴 뿐이 아닌데 말수 확 줄어든 고객님. 결국 한마디 던지는데 화장실 찾아 한마디가 그러게요. 이것도 병원이야. 아,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쪽으로 못 지나갈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네,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기차는 뒤로. 뒤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아빠 쪽으로 딱 들떼가지고 해봐. 자, 대신 한 10분. 10분이 딱 괜찮아 이거. 이 와중에 고객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치, 여기가 지금 근데 주차 자체를 이렇게 해놔버린 거니까. 여기는 인도로 가고 싶었는데. 블랙홀을 봤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의외로 들은 데가 많아요. 저렇게 인도에다 차를. 네. 머리로만 생각했던 거랑은 역시 다르구나. 나중에 진짜 고객분들이 오면 자기의 이제 뭐 가치를 지불하시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 여행. 다음 주에 계속 될 수 있을까요?